라면 먹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CU에서 나온 집밥은 CU 소세지 볼케이노 제품입니다. 저번에 뭐 닭같이 치킨 같은 걸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 소세지 햄이 올라가 있고요. 매콤 불고기인데 가격은 1,600원에 나왔네요. 육공방 저번에 나왔었죠. 한번 먹어봤던 브라운 뭐 스모크 햄 돼지고기로 만든 제품이고요. 청정원 면과 화끈한 매운 갈비 양념, 스파이시 좀 매콤하다고 되어 있는데, 자, 청탑에서 제조한 제품이고요. 영양 성분 간단히 보신다면, 당류는 2.7g,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. 다른 영양 성분 없고 나트륨이 한 34% 살짝 높은 정도 되겠습니다. 자, 한번 또 이건 어떤 맛이지? 자, 뜯어서 앞으로 내려와야 되는데, 그렇지, 이렇게 내려와야지. 이제 볼케이노는 이제 화산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위쪽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뭐 굳이 뭐 같이 드셔야 될 것까지는 없고요. 그냥 뭐 따로따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햄 한번 먹어볼까요? 그냥 탱탱하고요. 아니, 잤네요. 근데 밥은 지금 내가 좀 잘못 뜯었나? 에이, 몰라. 먹어먹어서 해봐. 자, 이쪽은 뭐 별로 맵고 안 하고 이쪽이 좀 맵게 생겼죠? 밥을 이렇게 좀 골고루 섞어놔야지. 안쪽을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. 조금 매콤하긴 하다. 뭐 그렇게 매운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금씩 또 매운맛이 올라오네. 좀 청양고추 그런 맛이면 상당히 좀 강하고요. 근데 뭐 적당히 매콤해가지고 밥도 좀 간간하게 괜찮네요. 저번에 바삭가서 먹었을 때는 뭐라고 할까? 조금 질겨서 먹어 좀 별론 것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밥도 간간하고 괜찮은 것 같네요. 근데 다만 조금 매워서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매워 할 수 있게 좀 감안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뭐 고기도 괜찮은 있는 것 같고 적당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